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는데,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 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서구청이 최근 내구 연한이 지난 청라소각장이 연장 사용될 수도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소각장 폐쇄, 이전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후일보는 인천교육이 아세안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해외대학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해외 진학을 돕고 아시아 청소년 연합 캠프로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뮤지엄파크의 정부 심사 부결에도 유독 진행 중인 사업을 놓고 인천시 내부에서 갑론을 박 중인데, 규모의 축소 혹은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찌됐는지 전시물 실시 설계는 강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구는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및 자원순환센터 대체 건립 정책 추진에 변함이 없다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서 청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이 청라소각장 사용을 연장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단 명의로 청라 1동에서 3동장과 청라 입주자 대표회장단에 발송된 설문조사 내용에 소각장이 폐쇄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폐쇄 전까지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서구는 2029년까지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고 소각장을 서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서구는 그 연장선에서 오는 7일부터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은 인천 뮤지엄파크 전시물 실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입찰 공고가 개시됐다고 5일 밝혔으며, 오는 11일에서 27일 나라장터 전자 입찰을 통해 가격 제안서가 제출되면 27일 시 문화기반과에서 평가위원 추첨을 통해 제안서 심사평가가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뮤지엄파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규모 조정, 기존 용지 매각,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재검토됐는데, 시는 중투심 통과를 위한 사업 재구조 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뮤지엄파크 상당수 용역 중단에도 100억 원대 전시물 실시 설계 용역만 추진하는 것에 시 부서끼리 의견 충돌을 빚고 있으며, 해당 용역에 나선 시 문화기반과는 중투심 재검토가 설계 변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전시 설계 용역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